불현은 불가에 불보 살상과 사리 경전, 불패와 영가 등 예배의 대상을 감화에 싣고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로 모셔오는 실현 의식에서 쓰이는 매우 중요한 의식법구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불현은 모두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그 중에서도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유물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울진 불영사 불현은 이기 모두 1670년이라는 분명한 제작 시기와 승려학종이 좋은 장인을 만나 불현을 제작하게 되는 동기와 배경, 그리고 제작에 동참한 시주자와 불현의 제작자로 추정되는 스님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어 조선 후기 불교 목공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입니다. 불현은 전체적으로 단아한 균형미를 갖췄고 나무로 얽어 만든 둥근 국룡형 지붕과 네 귀퉁이의 봉황조각, 난간의 용머리 장식, 가마의 몸체 전면에 표현된 연꽃, 국화 화초 장식 등에서 보이는 조형미와 조각 솜씨가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불현의 몸체 주렴에 동경을 매단 최초의 사례로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되는 동경이나 불화의 복장낭 앞에 매단 동경과 같이 어두움을 밝히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상징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불현의 동경은 불교 의례 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학술적 의의가 큽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7호인 울진 불영사 불현이 보물로 지정되면 울진군은 구산리 3층 석탑과 불영사 응진전, 대웅보전, 영산회상도에 이어 다섯 번째 보물을 보유하게 됩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울진 불영사 불현은 현종 11년인 1670년 화원으로 추정되는 광연과 성열, 덕진 등이 참여해 조성한 이기의 불교 의례용 가마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알려진 약 20기의 조선 후기 불현 중 형태가 가장 온전하게 남아있는 사례로 불교 목공예의 일종인 불현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 불영사 불현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마 중에 두 번째로 오래된 것입니다. 1670년인데요. 그 앞에 그 구례에 있는 천원사에 1643년께 있는데 그거는 뭐 거의 하부만 남아있고 이거는 전체 이제 두 채 다 상중하단 모두 이제 남아있고 조각수법도 상당히 우수해요. 지금 좀 이렇게 탈색이 되고 세월이 흘러서 이런 거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다양한 색깔로 있어서 조각수법도 아주 정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영사 불현은 도지정 문화재,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이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었고요. 세월이 이제 좀 흘러서 문화재청에서 이 불현을 조사를 많이 하면서 불영사 불현의 가치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물로 지정 예고된 상태고요. 30일이 경과되면은 아마 6월경에 정식으로 이제 보물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오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